올 1월 OBS 단독으로 연속 고발했던 리딩방 사기 일당 결국 붙잡혔습니다. 경찰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도 이를 비웃듯 87억 원을 챙겼습니다.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건데 조유성 기자가 더 짚어봤습니다. 대출받은 7,500만 원을 모두 투자한 주부 A씨. 초기 수익에 낚인 지 한 달 만에 빈털터리가 돼 극단적 선택까지 했지만 돌아온 건 박현욱 본부장 가명을 쓴 주범의 비웃음과 조롱뿐이었습니다. 계속 울었어요. 억울하고 분했어요. 내가 왜 저 사람들 때문에 쓰지도 않을 돈을 갚아야 되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저 어린 것들을 놓고. 다섯 차례에 걸친 OBS 보도 이후 서울경찰과 경기지역경찰이 속도를 냈지만 이를 비웃듯 피해자는 500여 명으로 불었습니다. 이들을 눈여겨본 부천 오정경찰서가 40대 대표 이씨 등 10명을 붙잡았습니다.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비상장 2차 전지 종목이 상장한다며 꼬드기업 가로챈 돈만 87억 원. 피해 관할 경찰서 수십 곳이 이곳저곳에서 수사하는 사이 결국 꼬리가 잡힌 건 20여 건의 동일 내역 취합 결과입니다.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이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거의 99.9% 사기라고 보시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난해 11월 붙잡힌 리딩방 사기단은 1,200여 명에게 19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. 지난달 기준 접수된 사건만 760건에 달합니다. OBS 뉴스 조유성입니다.